aiml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 I'ma wake up with the mindset that one day I'm gonna make it. And I don't think I'll be fine if I don't break my limitations. Don't try to stop me, I exist to write my own story. I'll make a decision if I want some peace or if I want the glory, yeah. 맛있습니까? 네, 배고파 하는데 이런 걸 또 주네요. That is with every day exploring. 네, 반갑습니다. 저는 로박스 마스터 트레이너인 안성주라고 합니다. 기존부터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소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프로필 라인이라는 케미칼이 있다는 것을 오늘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차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불편하다. 자, 불편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걸 해소하면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아,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다 빨리 끝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세차라는 거는 환경도 다르고 아무 장난입니다. My whole life I just wanted to be somebody to be. Yeah, I just wanna be great. Yeah, I just wanna be great. Yeah, I just wanna be great. Yeah, yeah, yeah. I just wanna be great. Yeah, I just wanna be great. 제가 얘기했었던 것들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광택제가 좀 번들번들번들해 보이죠? 혹시 보이시나요? 물 튀는 게? 케미칼을 터뜨린다고 생각을 하고 스피드를 올려주겠죠. 자, 여기서 힘을 푸는 겁니다. 싱글이 됐든 듀얼이 됐든 힘을 줘가면서 하는 광택 스타일은 조금 옛날 스타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광택제는 힘을 최대한 풀고 광택제와 광택 패드와 광택기가 돌아가는 RPM으로만 광택을 진행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생각보다 말이 오래 좀 돌리고 있죠? 자, 어때요? 여태까지 보셨던 광택제들은 면이 벌써 떠야 돼요. 그쵸?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 소나스 광택제는 유성이다 혹은 뭐 위고기가 너무 많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오. 자, 그리고 제일 깨끗하게 보려면은 이런 저희 탈지제입니다. 페인트 프리페어를 이용해서 닦으면은 손쉽게 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홀로그램 있는 도정면 광택을 위한 제품은 총 11가지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두 제품 소개를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건 이제 투스텝이 듀얼 광택기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패드를 선택을 했고 저희 미디움 코패드입니다. 마무리를 낼 수가 있고요. 단독 사용하고 이 정도 스트레치는 사실 싱글과 양쪽을 안 쓰고 내일 정도 역시나 처음 사용이기 때문에 제품을 많이 도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저희가 싱글로 사용했던 제품 같은 경우에는 6 플러스 3으로 얼티메이트 컷으로 지금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사용하시는 제품은 컴팩트 피니치 4.6으로 지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패드도 바뀌었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정도 자동차는 듀얼만 마무리만
좋을 것 같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쓸 게임은 많이 뿌릴 필요도 없어요. 한 두 방울, 세 방울 정도만 뿌려 놓고 그냥 바로 핸들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경화 시간은 약 3에서 5분 정도 돼요. 아, 소박해서 3에서 5분 정도 해갖고 난 지켰는데 이게 안 바뀌어요. 코어다리에서 3에서 5분 정도 되면 안 됩니다. 환경이 중요하고 저희가 권장 드리는 거는 습도는 그렇게 큰 상황은 없으나 온도는 약 20에서 25도 사이가 제일 좋고요.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서 약 3에서 5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습하고 막 진짜 호칭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1분에서 3분 정도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겨울처럼 안 되고 5분 이상 넘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CC1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내가 아차 싶어서 못 닦는 경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무리만 고치기들은 한 시간 넘어가면 막 안 닦여요. 근데 얘는 닦여요. 힘들긴 하지만 닦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 닦아놓고 4시간 뒤에 레이어를 하나 더 올려요. 그게 SI 차원 기술력이고요. 이 플루이드 레이어라는 유기체 중에 하나 생기면서 지금보다 더 부드러운 도장면을 만들어내고 더 견고한 코팅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저희 핵심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 이제 대화한 사이 한 3분 정도는 지났겠죠? 닦습니다. 자, 처음에는 닦을 때는 얘가 표면이 다 번지게끔 한다라는 느낌으로 닦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좋은 표면으로 닦으면은 완성도가 높겠죠. 이 면하고 이 면하고 색감이 이 불빛이 내뿜는 감도가 좀 다를 거예요. 일단 4시간 이후에는 무거워 appreciate all that is vacant. It's just for the taking. If you make up your mind, you can take it. I'm never complacent. I would work in a mansion or basement, yeah. There's no replacement for persistence. It's a patience, yeah. In this life, I wanna be soaring. To feel sun in spring. I'll fight till exhausting. 12번. 아이고! 부상 제공해드리고 더 좋은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열심히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 많이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박수.